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다가올 겨울이 무섭다는 최수진 주부. 아, 아기가 울어서 잠시만요. 테리야, 울지 마. 엄마 왔어. 아이, 귀여워. 아기 이름은 테리고요. 태어난 지 4개월 됐어요. 테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 요즘에 테리 키우면서 육아하는 맛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매운 맛이죠. 매운 맛이요. 중독성 있는 매운 맛이에요. 아, 네, 맞아. 중독성이 있죠, 매운 맛이 또. 4개월 된 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테리야, 이제 씻자. 잠깐만 있어. 그런데 화장실 두고 주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냄비를 왜? 큰 통에 물을 봤더니 어이? 급기야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뭐죠? 저희 집 온수가 잘 안 나와요. 차가운 물, 뜨거운 물 계속 왔다 갔다 잘 안 나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물 끓여서 쓰고 있어요. 테리가 목욕할 때마다 계속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온수가 제멋대로인 탓에 직접 물을 끓인 뒤 적정 온도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시킬 때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는데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아, 그때 애기 이렇게 안 씻기고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번갈아 가면서 나와갖고 애기가 울고 불고 막 난리 나갖고 이렇게 해야지 시킬 수 있어요. 한 번 씻기려면 반드시 물을 끓여야만 하는 상황. 엄마 손으로 맞춘 온도가 아기 기분을 딱 맞춘 것 같지만 주부는 이때마다 가진 고생 중이랍니다. 이렇게 하루 한 번 이상은 온수와 전쟁을 하는 셈이죠. 혹여 감기라도 걸릴까 겨울이 두렵기만 하다는데요. 온수 때문에 육아 난이도 급상승 중이랍니다. 아기한테 아기가 아직 어려웠고 물 온도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어쩔 수 없지만 차가운 물 나왔다가 뜨거운 물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갖고 너무 짜증나 죽겠어요.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부의 목소리. 대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소비자가 꼽은 샤워 시 적정 체감 온도인 40도를 기준 삼아 온수 대기 시간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온수 방향으로 수전을 돌린 뒤 물을 틀어봤습니다. 아직까진 찬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 이제 드디어 따뜻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수 대기 시간은 39초. 설문조사 평균인 27초를 훌쩍 웃도는 수치인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참 동안 찬물이 나오는데 어느덧 10초, 20초를 넘기고 드디어 35초 만에 온수가 나왔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반복해 확인해 봤는데요. 평균 온수 대기 시간은 약 38초로 측정됐습니다. 어때요? 진짜 이상하죠? 진짜 이상하죠? 네. 천천히, 뜨거운 물이 천천히 나오게 하네요. 아, 그렇죠. 제 말이 맞다니까요. 게다가 잘 나오던 온수가 갑자기 변하는 현상까지 목격됐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기 씻기다가 아기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10초 이상 찬물이 나오는 이상 현상. 제멋대로 바뀌는 온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